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에 봉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18세기 영국의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18세기 영국의 모습을 하나님의 사람 존 웨슬리는 이렇게 이야기한 일이 있습니다. 당시 영국의 특색은 불경건이다. 토마스 칼라일은 또 이렇게 당시의 흐름을 얘기했습니다. 영혼이 파멸되고 배만이 살아있는 세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영국 사회를 바라보는 이 한 사람의 고뇌가 대단했을 줄 압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러한 영국 사회 저변을 뒤로 하고 이 하나님의 사람 존 웨슬리는 북아메리카 조지아주 총감인 제임스 오글토브로부터 북미 선교사 초청을 받게 됩니다. 이유는 이 고향을 떠난 많은 이민자들이 그리고 그곳 본토 인디안들이 그들의 신앙과 교육의 부재를 통감하고 영국의 가장 그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 목회자를 초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부르심을 받고 미조제아주 선교사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바나에 도착해서 거기 독일인 목사 한 분을 만나서 충격적인 일을 당합니다. 그 독일인 그 모라비안 교도의 그 목회자인데 스판겐 베르크라는 분이 이를 보자마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성령의 어떤 내적 증거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웨슬리가 답을 못합니다. 그는 훗날 일기에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어쩔 줄 몰라 하는데 계속해서 이분이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 여러분 이 말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제가 세상의 구주인 건 압니다. 그렇습니다만은 그가 정말 당신을 구원하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이 목회자에게 할 질문입니까? 자, 이렇게 물을 때 웨슬리는 이런 대답을 했다고 그의 일기에 기록을 합니다. 그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기를 바랍니다. 그때 이 사람 또 묻습니다. 그럼 당신은 그 사실을 알고 믿고 있습니까? 여기에 그렇지요라고 대답은 했는데 훗날 그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나는 그때 그렇지요라고 대답을 하긴 했는데 사실 말뿐인 것을 내가 숨길 수 없었다. 1736년 2월 7일자 일기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자신의 영적 상태가 이렇게 심각한 줄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존 웨슬리 선교사가 미 조지아주 선교를 잘 마칠 수 없겠죠. 결국 그는 조지아주 선교를 실패하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큰 고뇌에 빠집니다. 나는 토인들을 회개시키려 미국까지 갔었다. 그러나 나는 나를 회개시킬 리가 누군가? 누가 나를 불신앙의 악한 이 마음의 감옥에서 놓아줄 것인가? 나의 믿음은 일기가 좋고 위험이 없을 때는 괜찮았으나 죽음에 직면한 때는 내 영혼은 무서워 떠는구나. 나는 죽음도 유익하다고 말할 용기가 없구나.
오, 이 죽음의 공포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그러고 보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에 부족하구나.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의 생활을 떠났으니 나는 분노의 자식이요 지옥의 후사로다. 이렇게 안타까운 시간을 보냈던 이때가 1738년 1월 24일이었습니다. 한순간도 그는 미 조지아주 선교의 실패를 떠나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만해도 그는 옥스퍼드 출신으로 당당한 가장 성적이 우수한 학생으로 그리고 신앙이 가장 좋은 옥스퍼드 안에서 홀리크룹이라고 하는 이런 그 신앙그룹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워낙 정확한 시간에 딴짓을 안 하고 정확히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해서 소위 그 메소디스트라는 이름을 붙여준 것입니다. 아주 꽉 막힌 법식주의자라는 이런 별칭까지 얻었던 그였었는데 이런 스판겐베르그 목사님의 이 질문에 이렇게 무너지고 말았던 이였습니다. 평안이 있을 리가 없지요. 기쁨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나 자녀였을 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없구나. 여러분, 이 목회자가 이 정도가 되면 이건 굉장히 갈 때까지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의 일기 속에 이렇게 탄식합니다. 아, 나에게 아직 그런 증거가 없구나. 오, 내 인생의 구주시여. 나로 하여금 온전히 주님만 믿게 하소서. 우리 마음의 모든 죄악을 소멸하여 주시고 아무것이라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영원토록 끊지 못하게 하소서. 얼마나 절실한 기도였습니까? 이때가 1738년 5월 24일 새벽 5시였습니다. 성경을 폈습니다. 그가 핀 성경 구절은 베드로 후서 1장 4절이었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약속으로 말미암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또 한 구절을 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4절이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그런데 이 말씀으로도 그는 힘을 얻지 못합니다. 하루 종일 우울했을 거예요. 그날 저녁에 터덜터덜 마음은 내키지 않지만 그의 걸음은 런던의 올더스게이트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걷다가 한 작은 교회에 집회가 열리게 돼서 그냥 토벌토벌 그 교회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주석에 있는 그 서문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그 내용은 그런 것입니다. 루터가 신앙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을 이제 설명하는 이런 대목의 내용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그에게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서 운동하시며 일으키시는 변화, 이 대목이 확 닿던 겁니다. 이때가 그날 저녁 오후 8시 45분 웨슬레는 생애 처음으로 가슴이 뜨거워지고 아주 이 말씀이 크게 들렸던 거예요. 몰라서가 아니라 이때까지 이 말씀의 깊이를 잘 알지 못했던 것인데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가 가슴이 뜨겁고 이제 온전히 그리스도만을 믿고 싶은 가장 강력한 소원이 생기신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얼마나 유명한 대목입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들려지고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야, 내가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오늘 나의 모든 죄가 주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씻음 받았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의
일기를 보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께서 자기와 같은 죄인까지도 소멸하시고 사망과 죄의 율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이다. 이대로 그는 너무 뜨거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과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나는 나의 과거의 상태에서 다른 현재의 상태를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과거에는 은혜 아래에 있으면서도 율법에 속하였고 비록 전심전력을 다하여 싸웠을지라도 패한 때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틀림없는 승리자가 되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본 일이 없거든요. 바로 이가 만났던 성령의 뜨거운 역사였습니다. 그 성령의 체험을 하고 나서 그가 영국 사회를 보고 스스로 개인적으로 아주 심각했던 이 고뇌가 한순간에 사라지면서 위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지나갈 수 없는 이 한 가지 사실은 그가 그 순간까지 얼마나 고뇌했고 얼마나 아파했으며 얼마나 신앙에 진지한 고민을 하고 살아왔던가. 여러분과 제가 사는 21세기의 아픔은 어떤 것입니까? 또 개인적으로 고통과 우리가 치료받아야 될 부분이 어떤 것입니까? 아마 우리가 스스로 심각함을 알지 못한다면 이 엄청난 모든 것들이 별로 의미가 없을 줄 압니다. 그 환자가 본인이 이 병이 얼마나 심각한 것을 알아야 의사를 찾고 치료받을 각오를 하듯이 여러분 몸이 아프지 않는데 의사를 찾아갈 리가 없겠고요. 또 병의 증상이 없는데 여러분 무슨 치료가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과연 내가 회심한다면 무엇으로부터 또 내가 고침을 받는다면 무엇으로부터 고침을 받아야 한 것인가? 문제가 분명해야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으로부터 회복이어야 되고 무엇으로부터 회심이어야 할 것인가? 왜 성령님이 필요할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왜 필요합니까? 또 우리가 사는 이 공간에 사회에서 저변에 과연 우리가 심각하게 여긴 아픔은 어떤 것이고 문제는 어떤 것인가? 만일에 이런 심각함이 없이는 절대 기도도 심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자신도 그대로 흘러가는 흐름대로 뭐 다 그렇게 사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아마 이렇게 할 수 있을 줄 압니다.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존 웨슬리였을까? 그가 고뇌했던 그 실상만큼이나 내게도 이러한 건 고뇌가 있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왜 성령님이 임하셔야 하고 오늘 우리에게 왜 성령께서 우리의 각자 마음 그리고 생애 속에 오셔야 하는지 아마 아픈 사람이 반드시 의사를 찾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만큼은 우리의 그 내면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내어 놓는 이런 시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엄청난 사실 아십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이 속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공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은 믿음보다 위대한 공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공로이기도 합니다. 다시 정리해 본다면 우리는 한 번도 내가 믿으니까 믿는 것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을 때 이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대한 공로입니다. 이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 이 한 가지 사실 앞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하나 속에 상을 베푸신다는 게 뭘까요? 이것은 믿음이 상이요, 믿음이 하나님의 공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할 때 우리는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전혀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지 않는 하나님의 준비하신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공로를 인정하는 유일한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공짜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단어의 전개가 아니라 이전까지는 우리가 믿었던 또 하나의 세계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준비하고 애쓰고 수고한 공로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고 인정해드리는 것이고 그 세계 속을 살아가는 근거가 믿음입니다. 행하신 하나님의 모든 일과 하나님의 베풀어 가시는 이 세계 속을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 역사하신 위대한 수고를 맛보지 못한 것입니다. 또 이보다 더한 공로는 헤아려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준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이 모든 것들을 유일무이하게 믿음이라는 이 한 가지 조건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위대한 것들이 저와 여러분 향해서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 사실로 큰 상으로 준비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보는 시각일 뿐더러 하나님의 베푸신 공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하나님의 공로를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이 한 가지가 믿음이면서 이것이 상이 되는 것입니다. 해안에 이보다 위대한 인정은 아직 없어요. 어느 정도일까요? 보십시오.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면 멸망의 구름통의 은혜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뭔지도 몰라요. 멸망이 어떤 것인지, 사망이 어떤 것인지, 생명이 어떤 것인지 전혀 모르고 살아오는 삶의 습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특징은 있어요. 죽겠다, 안 된다, 힘들다, 도저히 소망이 없다. 여기서 많이 듣던 소리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들면서도 이렇게 죽을 마시면서도 되는 노릇이 하나도 없으면서도 미래가 보장이 되지도 않으면서도 여기 전부를 걸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모든 총력을 기울여도 우리의 미래는 없습니다. 바로 이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하나님의 공로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 땅에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또 하나의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세계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다워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 사실을 믿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공로의 모든 것들을 전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보다 위대한 공로는 없는 것입니다.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행하신 모든 일들, 하나님의 그 공로를 우리가 인정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보세요. 이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평안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위로 주시는 기쁨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오실 때 천군 천사가 이렇게 노래했지 않겠습니까?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것은 이 땅엔 없어요. 여긴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위로 주시는 평안이요 기쁨입니다. 위로 주시는 비전입니다. 위로 주신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지금까지는 죄와 사망의 세계 속에서 게임을 해야 할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얽매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을 영위하려고 우리 모두가 애쓰고 수고하고 모든 인문학의 지식을 다 동원하고 서점에 가서 처세술에 필요한 모든 책들을 두루 답습하고, 그것이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고도 우리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는, 하지만 우리가 믿는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쁨이요 평안이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의 실체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할 하나님의 공로입니다. 그래서 믿음 하나로 바로 엄청난 하나님의 공로 속에, 하나님이 사랑하신 통치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로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은혜에 떠밀려 살아가는 이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은혜에 떠밀려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의 현주소이기도 합니다. 이런 칭함을 받는 이 한 가지 엄청난 이 사실을 넘어서는 사람, 하나님의 공로 속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까지 익숙한 삶의 습관은 이런 문화를 경험해 보지 못해서 끊임없이 내가 여기 쓰고 공부하고 일하고 수고하고 한 이 모든 것들이 더 익숙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잠깐 멈추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수고한 것은 맞지만 이후로의 시간대는 하나님의 수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신 은사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이 세계 속에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꼭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과 함께 살고 싶지 않습니까? 바로 이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믿는 믿음만큼 위대한 믿음이 없다. 이 사실 속에 펼쳐갈 하나님의 애쓰고 수고한 모든 공로보다 위대한 게 없다. 아셔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지금도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자랑하십시오. 이 복음에는 모든 믿는 사람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은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자녀의 세대 속에 경험되지 못한 그 많은 지식과 학문과 목사 안수를 받고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많은 바이블 스타를 해도 이 강을 건너지 못했어요. 그가 애쓰고 수고한 모든 것 위에 모든 것이 준비된 세계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애쓰고 수고하고 지칩니다. 여러분, 이 세계는 존 웨슬리를 어떻게 바꿉니까? 그는 1703년에 이 땅에 태어납니다. 1738년 5월 24일, 아직 그는 30대 중반입니다. 그런데 이 은총의 세계 속에 살아가다가 쉬운 한 살의 폐결핵으로 쓰러집니다. 더는 견딜 수가 없어서 모든 치유를 다 동원했지만 회복이 안 됩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새 힘을 얻습니다. 그 뒤로 만 88세까지 무려 38년 동안 이미 50의 인생을 끝내고 마감했어야 될 그 생명 속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구순까지, 그는 부르심을 잊기 전까지 그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펼쳐갈 세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수고하신 공로입니다. 우리가 선택의 여지에 들어왔어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인생은 선택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 상황을 아무도 이 상황은 선택할 수가 없겠지만은 이 상황 속에서의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태도는 선택할 수가 있어요. 바로 존 웨슬리가 경험했던 그 세계 속에 들어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의 허락하시는 능력의 경험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예수를 믿는 그 복음의 그 실체는 하나님의 능력의 현실입니다. 꼭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은총 속에 들어가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세계가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행진이 있어요. 이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격적으로 하나님의 공로로 펼쳐갈 세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세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부르심을 입은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을 얼마나 부여해 주시길 원하시는지 몰라요.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생명을 내시는 수고와 애쓴 만큼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펼쳐갈 하나님이 펼쳐갈 세계가 있습니다. 이후로 하나님의 애쓰고 수고한 세계 속에 그 세계를 꼭 맛보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요한복음 14장에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보혜사라고 소개하지 않습니까?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개념 속에는 믿는 순간에 항상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도하면 보는 세계가 달라지고 듣는 소리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마음에 전혀 새로운 장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그런 이에서 남이라. 이것은 우리의 마음에 펼쳐갈 그 엄청난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이 세상 사람은 아무도 몰라도 오직 한 분, 우리의 마음을 지으신 분은 잘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면 부를 노래가 하나밖에 없어요.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이런 사람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신 그분이 오시면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실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갈 공명의 이야기 속에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제갈 공명의 한 이야기 속에 마음이 가장 무서운 칼이다. 저는 이 사람이 뭘 알긴 하는구나.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는 보이는 칼이 무서운 줄 알고 보이는 법이 무서운 줄 아는데 제갈 공명은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 가장, 이 마음이 가장 무서운 칼이다. 공부를 좀 많이 한 분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멈춰서는 구경꾼에 끝날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 마음의 칼이 아니라 가장 위대한 것이 마음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는 소리가 있죠. 심령천국이다.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껏 살아갈 수 있도록 허용해 드리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바로 그 펼쳐질 세계가 오늘 펼쳐지는 시작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하면 주님이 얼마나 급하시면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그랬잖아요. 우리를 나무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스스로 꽃 피고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일이 없어요. 네 제주대로 살아라, 공부한 대로 결과를 맺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일이 없다니까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바로 오늘부터 포도나무가 되신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이기를 소원하십시오. 여러분, 가지가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은 가지의 수고가 아니라 나무의 수고입니다. 나무가 알아서 할 일입니다. 바로 이 접점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접점입니다. 그 속에 펼쳐진 공급과 모든 것들을 펼쳐갈 세계이기도 합니다. 여기 우리가 염려를 덜기 위해서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한 분 한 분 속에 이러한 새로운 삶의 시작점이 찍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 이전 것은 다 버리십시오. 여러분 노절한 것은 다 정리하십시다. 우리 남은 생에 새롭게 펼쳐갑시다.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가실 분이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분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는 알파 오메가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든지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갈 그분이 오늘 우리를 찾아주신 것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그분의 공로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 위대한 원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펼쳐갈 세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갈 그 모든 것들을 오직 따라합시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시작하세요. 어느 누구도 보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크게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영혼 중에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를 맛보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총 속에 펼쳐갈 세계를 기대하길 바랍니다. 전혀 내가 애쓰고 수고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공로와 하나님의 수고로 준비한 그 세계를 살아가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여기가 전부라면,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면, 하지만은 이 상황 속에 태도만큼은 내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무엇으로 살 것인가, 무엇으로 살 것입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의 살 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준비하신 애쓰고 수고하신 공로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허물과 부족이 많습니다. 혼란스러운 것도 많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오나 저희의 부족하고 허물 많은 것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 인생이 오늘 새롭게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공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세계, 하나님이 준비한 세계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